야구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졌고 훌륭한 선수를 많이 배출한 고장인 인천광역시. 이번 탐방은 인천에 있는 야구의 역사적 명소를 찾아가고 야구를 직접 체험해보려 합니다. 오랫동안 인천 시민들의 야구 명소였던 도원구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인천 최초의 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 그리고 전통의 야구 명문인 동산중학교를 둘러보며 야구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구를 배우고 야구를 통해 미래를 발견할 청천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번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홈구장이야, 그지? 한번 와봤어? 네, 저 와봤어요. 그렇지. 여기 홈구장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야구 보러, 지금은 문학구장을 가지만 옛날에는 여기 와서 프로팀이 여기서 시합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장소를 보여주려고 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왔던 이유는 뭐라고? 아, 옛날에 여기서 야구를 했구나.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축구장으로 변했고, 여기 그림을 보면 저기 저쪽에 저기 저 위에서 사람들이 쭉 저녁이 되면 야구장에 못 들어가고 저 위에서 야구를 보곤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여기 왔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야구가 우리 인천에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딱 일어났다 끝난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계속됐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인천은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3월 1일 날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그때 한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 그치?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인천 지역은 여기가 처음에 했던 거야. 근데 그 연락을 하는데 당연히 전화 같은 게 없고 연락이 안 됐으니까 제일 연락이 잘 됐던 게 뭐냐면 학교에 학교. 학교나 교회, 뭐 절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하고 연락을 자주 했으니까 그래서 야, 서울에서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들도 요 날짜에 맞춰서 만세운동을 하자. 근데 거기에 시작된 곳이 이곳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지, 그지? 또 이곳이 이게 뒤에서 보면 알지만 100년 된 건물이야. 굉장히 잘 졌어, 그지? 잘 졌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군인 한 분이 이렇게 있었거든, 군인. 근데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 요즘에 구사책이 안 나오나요? 강제구 소령? 강제구 소령이라고 이 학교 나온 이제 군인이었는데 이제 훈련, 그 자기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지, 요즘에 여군들 막 훈련하는 데 보면 이렇게 휴류탄 던지는 거 있지? 그때는 아마 진짜 휴류탄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류탄을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슉 던지면 터지는 건데 그 처음 배우는 그 이등병이 잘못해가지고 탁 하고 놓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훈련하다가 놓쳤어. 우리 터지면 어떻게 됐겠어? 죽어요.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강제구 소령분이 자기가 그걸 확 덮쳤어, 이렇게 몸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죽고 다른 자기 부하들은 살렸던 거야. 그렇게 훌륭했던 분도 이 학교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기 옆에 보면 강제구 소령 동상도 그렇게 있다고. 그다음에 또 여기 누가 나왔다고 계속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제 올해는 잘 못 던졌지만 내년에 잘할 그 유현진이 여기 이 학교에서 저 야구장에서 야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저 LA 가서, 그렇지, LA 가서 잘하고 있는 거야. 지어진 지는 오래된 건지 다 아실 거고 조선시대 임금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1층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뭐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 되게 좋은데 그거 절대 옛날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놔두고 이제 그 내부는 리모델링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계단이라든가 창문 저렇게 보이는 거, 지붕 같은 거, 그거는 옛날에 지어진 거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좁은 계단이 있고 넓은 계단이 있고 계단을 밟으면은 오래돼가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맨 뒤에 따라오신 학생들은 앞에 대열이랑 떨어지시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고 계단 같은 거 여기서 찍었거든요, 와서 2층에서. 그런 곳이니까 뭐 절대 귀신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1층은 지금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서 지금 내부를 아직 완전히 정리는 못한 상황이라 조금 어수선한데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문화재 지금 16호로서 이제 건물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6.25 때 경찰서로서 임시로 사용돼가지고 그런 총알의 흔적도 6.25 전쟁의 흔적들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구가 그냥 옛날 같은 게 선생님 다녔을 때만 해도 그냥 야구하면 그냥 야구 하나밖에 없었어. 선수 잘해가지고 은행 가는 거. 제일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그다음에 한국화장품, 포항제철 뭐 이런 팀들이 다 없어졌어. 프로가 생기면서 그런 직업을 갖고 가는 그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 예, 공부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별로가 없어. 선수 아니면 코치, 감독. 근데 지금은 예,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30년이 넘게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 이 프로야구, 그러니까 야구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너 있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프런트 생겼지, 그 다음에 치어리더 이런 것들, 그치? 그 많은 직종이 이제 생겨졌어. 야구가 저기 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야구하는 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데려가서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야구를 안 하고는 있지만 야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자가 될 수 있고,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야구는 안 하지만 야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스포츠 캐스터, 그렇지? 아나운서, 또 그래 치어리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다고. 외야수들 저쪽 보면 외야수는 순발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턴해서 잡게 하고, 또 뒤로 나가서 잡게 하고, 또 내야수들은 요 잡아서 봄을 던지고 이제 호스트도 던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투수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까이 여기서 보게 될 건데, 중학교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한 120km에서 130km 안쪽.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느껴지거든, 가서 옆에서 보면.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몇이라고 그랬지? 140에서 150km 던진단 말이야. 140km를 던지면 몇 초에 들어온다고 그랬지? 0.4초. 0.4초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야. 0.4초에 쳐야 되는데 0.4초에 칠 수 있어 없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칠 수 없어. 그냥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0.4초를 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 투수들이 정식으로 다 던지는 공을 보고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공에 대한 느낌을 가져. 옆에 있으면 무서워, 맞을까봐. 이제 그런 연습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몇몇 학생들은 나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공을 치거나 또 옆에 가서 공을 느껴보거나. 에서 최초로 생긴 상현 초등학교에 가보니 정말 재밌고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고 괴담을 찍었다고 하니 좀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선수들이 되게 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는가 싶었고,
또 야구 공속을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나온 중학교에서 진짜 야구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니 재밌고 즐거웠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놀러와 보고 싶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김종원 저자의 야구가 10배 재밌어지는 55가지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 야구 현장을 취재한 전문 기자의 시각과 입담을 통해 야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야구랑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조그마한 단서락도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1982년에 개관되어서 지금 현재 3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제1호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금 현재 장서 수가 27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고요. 저희 자료실로는 어린이 자료실, 일반 종합 자료실과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그다음에 특허 정보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창조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만드는 비전 아래 항상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그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